오늘 우리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온 이스라엘의 왕 다윗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시는 것을, 다윗을 세우고 왕으로 세우시고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랜 분열과 갈등 끝에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보셋이 죽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다윗에게 찾아가서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누구를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고 모든 자들이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첫 번째는 기다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쓰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이것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같은 핏줄이죠. 같은 민족입니다. 또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사울의 충신이 되었고 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고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왕이 되기까지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게 10대입니다. 그런데 그 10대 다윗이 오랜 시간들이 지나서 이제 수년이 지나 약 20년이 지나서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걸려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심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서두르지 않았고 기다림으로 인내하고 준비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인내와 고통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다는 것. 사울은 금방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다윗은 그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연단의 과정을 거쳤죠.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왕의 혈족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지파가 이제 다 나와서 다윗에게 말했다라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지파가 다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까지 그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결국에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사울이 우리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내기도 하고 다시 데리고 들어오기도 한 분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께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 주권자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고 진정 다윗이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왔죠. 많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많은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그 증거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그 은혜가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 보여지는 증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다윗 왕을 찾아오자 왕은 헤브론에서 그들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모든 장로들이 찾아와서 헤브론에서 언약을 맺었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훈련들을 시키셨고 다윗을 찾아오게 하시고 결국은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그들과 이제 평화 조약을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무려 22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연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많은 연단의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의 시간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찾아오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보시면 다윗이 뭘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요. 누가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제 말씀에서도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스스로 다윗에게 찾아와서 엎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정복해서 자기의 힘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30세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해서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다스렸다. 큰 은혜인 것이죠. 온 이스라엘 왕이 돼서 40년 동안 다스리는 것을 봅니다. 5절 시작. 그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3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다윗을 합한 자로 여기셨고 모든 연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고 또 온 유다를 33년 동안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은 예루살렘으로 행군했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여부스 사람들을 공격하려는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여기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눈 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를 쓸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요지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수도로 삼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산꼭대기에 아주 위치해서 수비가 탁월한 아주 어려운 성이에요. 특별히 여부스 족속이 뭐라 그래요? 다윗의 군대가 절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다윗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비아냥거립니다. 너희들 여기 들어오 절대로 여기 들어오지 못한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희들을 쓸어버리는 건 문제도 아니다. 여러분, 아주 그냥 여부스 족속이 이 요새가 아주 너무나 좋은 이 예루살렘의 그 요새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아주 큰 소리를 치죠.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했습니다. 그곳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얼마든지 다윗이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성을 짓게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점점 강하게 하시고 주변 나라들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하시다. 시온산성을 점령했대요. 그곳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도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점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방해도 다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8절 시작. 그날 다윗이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수로를 따라 올라가 다윗이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사람과 눈먼 사람 같은 여부 사람들을 처부수는 사람은 대장이다. 그리하여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속담이 생겼습니다.
무엇을 따라 올라갔다고요? 수로를 따라. 물이 흐르는, 그 물이 밖으로 흐르는데 그 수로를 따라서 어떻게 올라간 거예요. 다윗이 미워하는 저 다리자라, 눈먼자라, 여부 사람들 접어쓰게 됩니다. 다윗이요, 전략을 써가지고요, 수로를 따라 올라가게 해서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 불가능이 없고, 오히려 교만한 자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9절 시작. 다윗은 그 성을 점령하고 거기 거하며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벽을 둘러쌓았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성을 점령하고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것뿐만 아니라 왕이 된 것도 감사한데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을 빼앗게 하셨고 성을 되찾게 하셨고 성을 들어가게 앞섰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쪽으로 다 성벽을 또 둘러쌌습니다. 10절 시작. 그는 점점 강대해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집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군대가 강성해진 것은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강대해지고 강해지고 다윗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놀라운 축복의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이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기름 시름부름들과 백향목과 목수들과 석공들을 보내 다윗을 위해 왕궁을 지어. 여러분, 이제 왕궁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힘과 에너지와 많은 또 재료들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두로왕 히람이 다 도와줬다. 여러분 보세요. 주변 나라에서도 오히려 다윗의 왕궁을 위해서 심부름 일할 사람들, 나무, 재료, 목수들, 석공들 다 보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변 나라들이 다윗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을 대하는 것을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도 다윗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죠. 스스로, 여기서 보세요. 다윗이 자기가 한 것은 그냥 성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을 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요. 성문이 열리게 하시고 또 성에 들어가서 그 모든 다윗성을 왕궁을 짓는데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시고 자기들 스스로 왕으로 인정받게 하고 왕으로 세워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니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왕궁도 짓게 해주고 왕궁에 들어가게 해주고 또 자기들 스스로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12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그의 나라를 높여주셨음을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높여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그만큼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겸손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축복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공짜가 아니야.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사울이 버림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세웠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순종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게 되고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인간이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람의 왕국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다윗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오늘날에 교회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도 뭐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실제로 다윗이 왕으로 높아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다윗을 통해서 실제로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되게 하옵소서.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향하여 주시옵소서.